어, 뭐야, 잠깐만. 방금 저기 본 사람, 검은 거 두 개. 잠깐만. 있어. 땡겼어.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 또마시대 아니 우리 넘버원 4년차인데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미 가자 와 어이 어디야 어 저기 있다 와 지금도 찾다 이게 뭐야? 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크다. 자, 그 사연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도치아 마이콜님. 제보할 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을 와서 생활 중이지만 제 고향 이곳, 예, 이곳이 말씀드릴게요. 폐호텔 이야기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곳에 뭐 호텔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제일 크고 지금도 건물만 보면 뭐 음기가 흐르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건물을 세운 곳의 문제일까요? 산을 깎아서 만든 게 문제일까요?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 나가서 문 닫고 폐호텔로 된 지 20년이 넘은 것 같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던 건물이니까요. 일단 읽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건 제 친구 이야기예요. 제법 머리도 크고 20살의 객기인지 어린날의 객기인지 아는 오빠들하고 친구들하고 그 폐호텔로 차 몰고 담력 테스트를 한다고 갔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부터 기가 약한 오빠는 안 간다고 했는데 무작정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3인 1조로 두 팀씩 따로따로 들어가서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들어갔을 때도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누가 페트병 차는 소리도 들리고 돌이 굴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뒤늦게 오는 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가 약한 오빠가 사라졌다고. 친구네 팀도 난리가 나서 찾으러 갔는데 분명 자기네가 먼저 올라왔는데 기가 약한 오빠가 4층인가? 5층인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떤 오빠가 낙하채서 떨어지는 건 막았고요. 내려와서 왜 거기 혼자 갔냐고 정신 차린 후 물어보니 아무 기억도 없다고 하고 그 일은 친구한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답니다. 혹 괜찮으시다면 한번 가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보가 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제보. 공사하다가 인부가 셋이나 다쳐서 꼭 4층에서만 똑같아 이거는. 방금 전에 제보하신 분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셋이나 다치셨고 꼭 4층에서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중 한 분은 공사 중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추락해서 중상을 입었는데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꼭 누가 뒤에서 일부러 민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또 다른 제보자는. 이 4층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있다. 이거. 고기를 꼬먹었다고 막 고기를 꼬먹으려고 꼬먹이 아니라 고기를 꼬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집으로 갔는데 그 고기를 열어보니까 고기에 핏기가 하나도 없더라. 고기. 친구 넷이서 여기를 와, 고기를 꼬먹으려고 와가지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 같은 것들이 막 나고 뭐 해가지고 뭐 이상 무서워가지고 빡 고기도 못 꼬먹고 나왔는데 나중에 와서 집에 와서 고기를 보니까 핏기도 하나도 없어지고 핏기도 하나도 없고 그분들도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또 4층이야. 방금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4층에 뭔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 4층. 이 전 분도 그랬고 지금 이분들도 그랬고 고기에 핏기가 하나도 없다. 고기를 꼬먹으려고 여기에서 4층 다 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도저히 무서워서 고기도 못 꼬먹고 나왔고 집에 가서 고기를 열라고 확인해 보니까
핏기가 하나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그냥 맹숭맹숭한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었던 거지. 여기가 4층에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지금 이 건물은 4층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 뒤에 건물이 규모가 꽤 크거든요. 아마 저 건물을 지칭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본다. 여기는 4층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4층을 당연히 가야죠. 그 4층이 키워드인데 일단은 조금씩 다른 데도 뭐 꼭 4층이 아니라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 4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에 여기를 한번 둘러보죠. 둘러보고 가야지 무조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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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불난? 뭐야? 불난? 불에탄. 불타는 적 있어. 그러네. 끓음, 끓음. 오, 깜짝이야. 왜 의자가 이렇게 덩그러니 여기 있어? 맞네, 맞네. 거기 꽃물 없네. 진짜 맞네. 백돌로 밑에 신문지 있고 백돌이 있어. 고기는 못 구워먹었다 그랬거든. 무서워가지고 4층 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들고 갔다 했거든. 가져가 봤더만 고기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맞네. 밑에 신문이 있고 여기서 구워먹었나? 여기에서. 야, 여기다가 세팅만 해놓고 내가 봤을 때 그 건물로 간 것 같아. 돌아다니다가 와서 먹으려고. 근데 못 구워먹고 그냥 주랭난 친 거지. 4층. 지금 여기 현재는 여기는 제보자분들이 고기를 꺼먹은 듯한 그런 흔적은 남아있어. 함께 일단 제보자분들이 구라는 아니다. 사실이다. 자, 이 건물 한번 가볼게요. 와, 진짜 진짜. 와, 와, 지렸다. 뭐야? 잠깐만. 뭐 있어? 뭐야? 잠깐만. 뭐 있어? 방금 저기 본 사람 검은 거 두 개. 잠깐만. 검은. 형님, 이거 바닥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바닥이 뭐가 막 훅 까이고 막 뭐가 막 그러네. 어? 들었다. 어?
형님. 주인이냐? 물? 조심해, 조심해. 괜히 그 들어가지 말고 괜히 뭐 하다가. 어? 누구야? 있어. 어? 뭔 소리야? 뭐야? 뭐야?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님. 어? 우와! 괜찮아요, 형님. 예? 예! 형님, 피해! 어? 형, 소리 뭐야? 아니, 여기, 위에서 뭐 떨어졌어. 와! 본 사람. 쇠소리였는데, 이거? 뭐 떨어졌다. 위에서 뭐 떨어졌어. 에? 나 방금 들었다. 겁 없는 놈들? 겁 없는 놈들? 나 분명히 들었어. 겁 없는 놈들. 점점 가까워질수록 기운도 이상 세지네.
와. 기어. 와, 지금 한 명씩 다 도망가. 호텔 맞다. 규모로 봤을 때 이건 호텔이야. 맞아. 사리 뭐야? 어디 있어? 조심해니. 누구냐? 조심해. 소리하니 또. 있어. 자, 장난은 여기까지 합시다. 장난은 여기까지 합시다. 재미없으니까. 뭐 하시는 분이요? 사람한테 해고자 한 거 다 알고 있어. 사람한테 해고자 이 맛이요. 하지 말아야겠어. 더 이상은 안 돼. 오케이. 사람한테 자랑치지 마. 뭐요? 할 말 있어. 왜? 저 저리 가? 뭐? 뭐라오? 여자 아니야. 여자 아니라 했어. 거기 위험해. 거기 있어. 들어오시오. 뭐하니 위험해. 거기 있어. 왜? 그쪽이 뭐요? 왜 그쪽으로 와 또? 위험.
아, 진짜 사칭이 뭐 있나? 오히려 지금 우리를 유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지금. 우선 이거 진짜 사칭을 하고 뭐 레전드 빌드 될 것 같아. 계시오. 뒤에. 이제라. 에? 어디 계시오?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이님. 얼마에 당겼는데? 2,500. 바람에 날린 거 아니지? 예. 바람에. 제가 그래도 형님 바람에 날릴 정도로 그 정도로 페이퍼맨은 아닙니다. 난 정인이냐 그러잖아. 그래도 속에 뼈가 있는데. 뼈? 예. 그래서 백홀이지. 인정할게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쯤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출생했을 때 도체 형이 어땠는지 보셨습니까? 저기서 순식간에 텔포를 써가지고 순간이동 주문서를 써가지고 저한테 와서 와갖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2,400명이 없었으면 도망갔어. 얼마나 손가락질 하거든. 솔직해. 진짜 솔직한 BJ야. 이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해. 이 오빠를. 뭐요? 옥상? 욕실. 우와. 이거 지금 쇠판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근데 어차피 너는 가도 어차피 태도 안 나지 아니. 형님 조심하시오. 어? 난 태도 안 나라.
조심해. 산 사람한테 장난 그만 쳐. 야, 조심해. 더 아파, 더 아파. 아, 더 아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와. 어, 깜짝이야, 씨. 죄송합니다. 자, 원래 아까 전에 갔던 그 4층 건물은 지금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건물밖에 지금. 현재 이 건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4층 건물은. 이 건물을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4층을. 다시 한번 이 건물 4층을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4층 들려보고. 만약에 없으면, 만약에 특별한 기운이 안 느껴진다. 그럼 우리 기운에 눌렸을 수도 있어. 네. 우리 기운에 눌렸을 수도 있어요. 여긴데? 우리 기운에 눌려가지고 피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둘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거든, 우리가. 우리가 뿜어내는 또 기운이 있거든. 그러니까 숨거나 피해버릴 수도 있다고. 한번 감아보고. 계시오. 어? 응. 이거 해? 여기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빨리 나가야 돼. 안 그러면 굴 다친다니까. 이거 무너진다니까, 거기 있으면. 건가? 여기 거기 있으면 무너져. 그럼 여기 건물 20m 넘었다 했어. 응, 아니. 이름, 여러분 보세요. 제보자분께서는 20m 넘었다 했거든요. 이름 100 같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름 100 같은 것만 봐도 엄청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를 보세요. 20년이 됐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름 100 같은 것만 봐도.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